어머, 저것도 지금 바로 요리를 해주나 봐요. 네, 아침에 저희 가져가면 저렇게 신랑이 바로 해줘요. 와, 최고 와.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겠다. 요리가 돼서 나오네. 자, 누워요. 진짜 맛이 어떤지 먹어봐. 나 생각보다 맛있거든. 누워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자기야, 고마워. 네, 너무 맛있겠다. 우리 맨날 아빠 빵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 루아, 근데 루아야, 근데 처음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먹으면 아, 어머,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그죠? 아빠 빵 최고. 최고. 아, 약간 마스크 벗으시니까 그 배우 이정진 씨 있죠? 그렇다. 누가 생겼어? 어,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잘생겼어. 배우상이에요, 배우. 아니, 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야, 맞아. 이렇게 멋있는데. 루아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지? 맞아, 날씨 너무 좋다. 이 날씨에. 그러면 루아야, 루아 친구 중에 이건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오! 루아 이건이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루아 아빠 좋아해. 아, 진짜로? 우와, 여보 축하해. 자기야, 너무 축하해. 드디어 그러니까. 이건이를 넘어서다니. 이건이를 넘었다. 우와, 진짜 너무 그래. 자기 오늘 아빠는 이건이를 뺏었다. 아빠 이건이를 뺏었어? 어. 너무 아,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오늘부터 발 좀 쭉 하고 자겠는데? 어, 언제 잘 잘 것 같아. 루아야. 난 아빠 거. 아. 루아야, 엄마 거는 이제 오늘 안 할 거야? 엄마 거 할까, 안 할 거야? 엄마랑 아빠? 어. 둘 다? 아, 그럼 같이 돼, 돼. 고마워, 둘 다. 아이고, 아, 사랑이 넘치네. 아니, 되게 정말 행복한 가족의 표본 같은 느낌이야. 어, 루아, 저기! 어? 아! 어? 아! 올라 저거 봐. 저기 봐. 어. 아. 어, 루아 저기. 우와, 우와. 아빠, 저기 뽀뽀. 루아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뽀뽀. 맨날 화려하게 무대하고 하다가도 루아랑 자기랑 자기 빵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난 제일 소중한 것 같아. 제일 행복해. 나도 소중하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나는 사실 계산해보니까 나이가 어쨌든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상도 못했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한테 막 대시하고 했던 거 나한테 막 이렇게 푸시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그때 그치, 자기를 본 친구들은 엄청 쫓아다녔지.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그치.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보기보다 자기가 근데 일상 생활에서는 방송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나 어떤 이미지인데, 자기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되게 많아. 안 믿을 걸, 사람들이? 그치,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지, 나만. 그치,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지, 나만. 나만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엄청 쑥스럽고요. 어머, 바다 씨도 또 수줍수줍이다. 남편 앞에 있으니까 또 다르네요. 설레어하는 게 느껴져. 다른 모습인 것 같아. 그때 내가 뭐가 좋았어? 어떤 게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자기 딱 처음 봤을 때 나는 이제 자기 딱 봤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너무 젊다. 젊어. 자기 딱 봤는데 이렇게 시그널 왔단 말이야?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 땡 하고 쳤다고 하나? 종이 땡 하고 쳤다고 하나? 어머! 그 정신을 들었어, 진짜? 근데 나도 이게 뭐지 했지. 왜냐면 내 기억이 내가 막 여성스럽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까만색 가죽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었거든? 예. 절대 지나가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고백을 한 거를 귀로 듣고도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 지금의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알면 나는 절대 1도 안 튕기고 바로 사귀었을 것 같아. 사실. 아니야, 근데 뭐 튕기는 게 되게 짜릿했어. 괜찮았어?
너무 많이 튕겼잖아. 그렇지. 너무 미안하게 많이 튕겨서. 근데 그때 내가 막 결혼을 두려워했었잖아, 그때. 두려워했지. 저는 진짜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뭐 아기 낳는 것도 좀 두려웠고.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지 약간 레벨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 저런 듬직함이라며. 듬직하다, 책임감도 있고. 난 내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성희야,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너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렇지? 맞아. 아 근데 진짜 그치? 진짜 지금 그렇게 된 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헬기도 있는 오빠들하고 연애도 해봤고 막 이러면서 뭐라? 아 헬기 오빠 잠깐 너무 잠깐만 이 감동적인 뭔데 헬기 오빠 뭐 얘기 좀 해줘. 헬기 오빠 어떤 오빠야? 왼쪽 공항에서 왜? 아니 연애는 제가 SS였으니까 또 멋있는 오빠들도 만나봤어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만나보고 저희 신랑한테 제가 일부러 권태야 너 헬기 있어? 너 왕족이야? 뭐 너 귀족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끊어내고자 그런 말을 오바해서 했는데 제 멱살을 갑자기 확 잡고 내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희야 너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딱 그렇게. 그때 처음으로 사귀어봐야겠다 생각. 그날 다음날. 그러니까 남자로 딱 보였거든요. 그 순간. 그 순간에 아마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 정말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울컥하셨나 보다. 내가 그때 울지 마. 아니 내가 그때가 울고 울지 마. 그때 너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 아 진짜. 나 예전에 자기랑 처음 딱 한번 싸웠을 때 그 처음 싸운 날 자기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어떤 거? 언제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예쁘게 잘 싸우자. 자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말이 되게 여기에 완전 확 들어와가지고. 남녀 사이가 안 싸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럴 때가 그치. 되게 고마워.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잘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가 나한테 27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37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애늘 그냥.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27에 그런 말을 하고. 와, 11살 차이. 그럴 수 있어. 뭔지 알지? 그냥 몰라요. 전 11살 여자 고백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뭘 알겠어요. 15살 연상인데. 누가 해, 누나 해. 남편이랑 지금 바나씨 남편이 몇 살 차이인지 우리. 지금 생각해봐. 66년생이거든요. 지금 잠깐만. 90이죠. 27살. 잠깐. 아니, 화내지 마. 내가. 아, 그래야 돼요. 아니야. 만날 게 아니야. 갑시다. 66이라고? 왜 놀래요? 저희 엄마 67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60이세요. 그러니까. 자,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미안합니다.